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비TV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아시안 최대 명절인 음력 설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한인 학생을 포함한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은 올해 처음으로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었는데요. 뉴욕과 뉴저지 한인교회들도 설날을 맞아 어르신들에게 세배를 드리고 윷놀이를 즐기며 뜻깊은 새해를 맞았습니다. 지난 7일 리를렉 은혜교회는 설날을 하루 앞두고 구역별 윷놀이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바울 선교회 주관으로 열린 윷놀이 대회는 구역별로 나뉘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며 한바탕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윷놀이 대회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달래고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모여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마련한 것입니다. 우리 바울 선교회 주관으로 조국을 그리워하고 일가 친지 부모들을 그리워하면서 교회에서 구역별로 윷놀이 대회에 있습니다. 바라기 여러분 모두 새해 한 해 동안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 또 하시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사업에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뉴욕 효신장로교회 방지각 원로 목사는 이날 은혜교회에서 번제단의 기구들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한인동산장로교회도 이날 예배 후 설날 풍성한 잔치를 마련해 고향의 향수를 달랬습니다. 형형 색색으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유아부 어린이들은 율동에 맞춰 까치까치 설날을 부르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유초등부 어린이들은 어르신들에게 큰 절을 드리고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교인들은 제기차기 대회와 제비뽑기 등으로 풍성한 선물을 받으며 화합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한인교회들은 이날 풍성한 설날에 축복을 내려준 하나님께 감사하고 복음 전파에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